참 많은 공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공룡공원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역사적 배경에 있는 대구 공룡공원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대구 고산골 공룡공원은 2006년도에 발견된 쥐라기, 백악기 공룡 발자국 10여 개를 보존하기 위해 조성된 공원입니다. 공룡 모형들과 모래 놀이터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적격인데요. 주위에는 힐링이 되는 산과 나무들이 있어 걷기에도 좋습니다. 또한 이곳은 앞산 8경 중 제2경에 해당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 명성에 걸맞게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실물과 비슷한 크기로 제작된 티라노사우루스와 스피노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등의 공룡 모형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공룡 주변에는 공룡알과 새끼공룡 등을 제작해서 포토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대구 관광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곳, 엽서함과 함께 비치되어 있는 느린 우체통도 있습니다. 공룡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닌 공룡의 뼈를 발굴하는 체험도 할 수 있고요. 모래 위에 공룡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작은 놀이터는 공룡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유아들이 마음껏 놀 수 있어서 유익합니다. 바깥 활동이 참 그리워지는 요즘인데요. 이 코로나가 잠잠해진 이후에는요.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서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힐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